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달하고 새콤한 이것을 넣어서 더욱 입맛을 돋구는 깻잎 된장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깻잎 된장을 준비했어요. 식초물에 담갔다가 여러 번 씻은 뒤에 야채 탈수기에 돌려 물기를 쫙 빼주었습니다. 벌써 거의 다 만들어진구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야채를 준비할게요. 양파를 2큰술 정도 다져주시고요. 생강 조금,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도 다져주었어요. 이제 양념을 만듭니다. 집된장 2큰술과 시판된장 2큰술, 청주 2큰술, 진간장 1큰술, 매실청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반, 그리고 달달하고 새콤한 요구르트 2개를 넣어주었어요. 장아찌는 너무 짜게 만들기 쉬운데 요구르트를 넣으면 짠맛이 중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져둔 생강, 홍고추, 청양고추, 양파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깻잎을 7, 8장씩 양념에 적신 뒤에 털어내어 밀폐용기에 담아줍니다. 만들다 보면 양념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레시피대로 하시면 딱 맞아요. 켜켜이 담고 양념이 잘 배도록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어주세요. 구수하고 짭짤한 깻잎 된장 장아찌 완성입니다. 바로 드셔도 되고 하루 정도 지나면 위아래를 뒤집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